피플인사이드, 오늘은 박중환 국립나주박물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13년에 나주박물관이 개관을 했는데 어떤 계기로 개관하게 됐고 또 나주박물관 소개도 좀 해주시죠. 네, 요즘 이제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가야 역사 강조해서 또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또 전라남도의 동부 지역도 또 가야였다. 또 이런 또 이야기들이 있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은 또 역사, 특히 고대 역사에 대한 정체성 같은 것들이 약간 좀 혼란스러운 그런 그 부분도 있는데요. 예. 우리 전라남도 지역에 그 가야가 낙동강 유역에 있었고 백제가 금강 유역에 있었던 시기에 이쪽 지역에는 나름대로 또 백제나 가야와도 또 좀 다른 그런 토착적인 그런 그 고대 문명이 있었습니다. 예. 그거를 그 마한이라고 부르는 정치체였고 그게 이제 대형 옹관묘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대형 옹관 고분을 중심으로 한 영산강유역의 고대 문화를 잘 보존하고 그것을 연구 보존하고 또 널리 알리자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그런 박물관입니다. 네, 또 오는 27일부터 사진전인 사진 속 실크로드를 걷다가 시작되는데요. 어떤 전시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실크로드는 비단길이라고 그러죠. 예. 비단길이라고 그러는데 독일의 지리학자가 처음으로 이제 그 붙인 이름인데, 네. 대개 이제 그 구대륙,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를 뺀 유라시아 대륙은 동양하고 서양으로 이렇게 나눠서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도 아니고 서양도 아니고 그 중간에 그 위치하면서 동양과 서양을 고대 문명의 교류를 이어줬었던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실크로드에 해당되는데요. 네. 과거에 이제 중국의 그 한나라나 당나라 때 또 저쪽에는 이제 로마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이런 제국이 있었을 때 양 지역이 각각의 서로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교류하고자 하는 그런 그 필요가 있었습니다. 뭐 교역이라든가 중국으로서는 이제 북쪽에는 흉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저쪽에는 페르시아나 로마의 세력을 이용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서로 전혀 이제 왕래가 없었죠. 예. 그때부터 시작된 이제 기원 전후의 동서 교류가 이제 비단길이라는 이름으로 비단을 중심으로 한 교역이 활발하게 이제 전파되면서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이 길을 통해서 이제 오고 갔습니다. 천산 북로와 천산 남로가 있어서 길이 두 개인데요. 네. 중간에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든가 파미르 고원 같은 그러한 그 자연 그 험한 지형이 있어서 사실은 쉽지 않은 그 교통로인데 예. 이런 교통로를 사이에 두고 그 사이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이르는 문명 발전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은 아름다운 지형 환경도 이채롭고 예. 또 거기에서 발전된 고대의 그 불교 문화라든가 이슬람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새로운 자료들이 많은데 약 30년 전에 이러한 실크로드 지역에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삶이라든가 또 예술 그리고 역사와 같은 것들을 이제 사진 자료로 담아놓은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한반도라든가 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우리 관심을 좀 국제적으로 세계사적인 관점으로 좀 넓혀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마련한 사진 전시입니다. 예, 이 사진 속 실크로드 어떤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우선은 지금 이제 우리 한반도 한국이라든가 중국 일본과는 굉장히 다른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 예. 실크로드 지역의 자연 환경의 아름다움 그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모아놓은 그. 첫 번째 부서 구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크로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생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자르에서 팔고 있는 여러 가지 양탄자라든가 모자라든가 손으로 직접 짠 그 수공예 품의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소개하는 실크로드 사람들의 예술의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실크로드는 광대하게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족들이, 민족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또 소개한
실크로드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마지막 부서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네 개의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지금 계획 중인 다른 전시가 있나요? 네, 그 올해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영산강 유역에서 형성된 예. 고대 문화의 상징적인 유적이 나주 반남 고분군인데요. 반남 고분군 안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유물이 반남 신촌리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관입니다. 국보 예. 295호로 지정된 국금동관인데 이게 출토된 게 이제 1917년에 출토가 됐기 때문에 1917년에 출토되고 나서 올해가 지금 2017년이잖아요. 예. 그래서 100년이 되는 해여서 이 금동관 출토 100년을 기념해서 100주년 기념 특별전과 예. 100주년 기념 국제 학술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동안 우리 지역의 고대 문화의 상징적인 문화재라고 할 수 있는 금동관이 나온 이후에 100년 동안의 연구 조사의 궤적이라든가 그동안의 연구 성과라든가 또 앞으로 이 고대 문화에 대한 연구와 보존과 또 선양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가야 될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새로운 앞으로의 미래의 길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9월 말에 나주시와하고 함께하는 마한축제의 한 그 일환으로 네. 이 특별전과 학술행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네. 이제 개관한 지 한 3년 반 정도 지났는데 관람객은 좀 어느 정도 오고 있습니까? 네. 저 이제 워낙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박물관이 광주 시내나 나주 시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네. 시골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근성이 좀 불편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왔다 가시고 또 좋은 평가들을 해주셔서 관람객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누적 관람객을 쭉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가을에 개관 이후에 누적 관람객 50만 번째 관람객을 넘었고요. 지금 올해는 이제 지금 한 70만 명 정도 아마 곧 개관 이후 누적 관람객 100만 명을 넘어서는 예. 그런 시간이 곧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홀로그램 등의 전시 방법을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박물관에서 이제 전시되고 있는 그 유물들의 전시 방법은 되게 문화재의 실물을 전시하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방법이 주로 보편적이었는데요. 네. 나주박물관에서는 그런 실물 전시와 함께 영상 전시라든가 또는 관람객들이 직접 좀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그 비중을 좀 높여서 네. 과거에 있었던 박물관의 전시 패턴을 좀 벗어나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이제 하나의 시도로 홀로그램 기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첨단의 영상 기법이죠. 네. 이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문화재의 모습은 이미 부식이 돼서 절반 부분만 남아있지만 나머지 그 전체 부분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 것인지 예. 이런 것들을 좀 되살려보는 그런 시도를 저희가 했고요. 그게 이제 나주 보감리 3호분에서 출토된 금동 신발이 있습니다. 금동 신발의 절반 정도가 이미 이제 부식이 됐는데 그 부분을 홀로그램 기법으로 광주과학기술원하고 공동으로 예. 되살려낸 그런 시도를 한 전시입니다. 네. 네. 네, 앞으로도 좋은 전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